그래서 내 마음은 위축되었어요. 인간의 범죄로 인한 무거운 죄짐에 대한 생각으로 눌렸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그 십자가 위에 있을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얼굴은 창백하고 위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빈망하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나를 구원해서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나 내가 이를 이때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면 이때를 위하여 내가 만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불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이 헬라님 찾아왔을 때 이 하신 말씀은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저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또 다른 성경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를 내게서 옮겨달라고요. 또 다른 성경에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게 해달라고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소원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소원은 이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 길로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선택하여 다른 길로 가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신앙의 선택과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호흡해 준 것 같지도 않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평가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평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고통과 모욕과 수치를 정말 그만두고 싶었지만은 말이에요. 그런 면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통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우리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 이 세천사의 기별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시대는 두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냐 아니면 하나님 영광 아닌 다른 영광을 추구하는 이 두 사이에 싸우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정복될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의 결정에 동의하시고 그 희생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늘의 창조주요 왕중의 왕이신 그분께서 고통을 짊어지시고 고통을 받기로 동의하셨습니다. 그 길을 걷기로 예수님은 결심하시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성경에 우리가 아까 다 읽지 않았지만요 신비로운 구름이 예수님을 감쌌어요.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기 여러분 다시 한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다시금 우리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하늘에서 한 번 더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그런 인정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언제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뭐 하실 때요? 침례 받으실 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봉사 사업이 마쳐져 가는 이 그 3일 전에 다시 헬라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하늘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곁에 있던 서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 이제 성경에 보면 곁에 선 자들이 우레가 울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천사가 예수님에게 말했다 그렇게 그랬다. 진정으로 헬라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들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시 한번 들려주신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정 여러분과 저희 우리 모두의 구원자 메시아 바로 그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 음성이 하늘에서 들린 것은 누구 때문이냐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를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실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인류를 구원하여 오신 그분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우리 대신 치러 오시기 위하여 오신 바로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32절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겠다고요. 그 심판을 통하여 이 세상 임금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쫓겨나게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시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는 사단을 역세상 대상 임금인 사단을 영원히 쫓아내는 미리한 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림으로써만 사단이 쫓겨나고 멸망당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사람들을 사단의 속박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마침내 인간 가족이 천국을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이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만이 천국을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오로지 그분의 죽음의 결과에서만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이 영원히 우주세계에서 추방당하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만이 그것을 통하여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장대 위에 달릴 것입니다. 땅에서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빈 것 같이 인자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들려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들림을 통하여 장대 위의 들림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끝으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힐란들에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금요일날 돌아가셨는데 이 화요일날 예수님께서 힐라인들의 방문을 받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교훈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모습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비록 자신은 고통과 고난과 수치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가장 우리의 영광을 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 희생을 통하여 그 결과로 남이 자제고 구원 얻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최고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영광으로 우리가 삼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환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지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이 싹트게 하셨고 하늘의 영생의 결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늘의 미랄이 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랄 정신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교의 정신인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그리고 그 길을 결정하여 가셨습니다. 고난의 가시밭길, 고통의 십자가의 길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길을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십자가의 들리심으로 달리심으로서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그 다음에는 사단이 쫓겨나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인하여 감사드리면서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따라 우리는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